방준호. 지난 2020년 2월 CJ E&M이 투자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백인 오스카라 불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감독상 등 4개 부분의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배우는 물론 자본과 언어까지 모두 헐리우드와 무관한 작품은 기생충이 최초입니다.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 뒤에는 CJ그룹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더 미라클 한국의 기업, 오늘은 우리 기업의 상생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문화의 발전에는 국내 기업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협력사의 기술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에 함께 진출하고 아무 관련 없는 중소기업에도 전문가를 파견해 노하우를 나눈 대기업도 있었습니다. 상생, 문자적 의미로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이라고 합니다. 지난 25년간 국내 문화 생태계 조성에 아낌없이 지원됐던 CJ를 상생의 대표 기업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 문화 사업을 묵묵히 지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영화 산업은 물론 문화계 전반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기업 CJ.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자산 규모 1조 원에 불과했던 CJ가 연간 매출의 20%가 넘는 3억 달러를 할리우드에 투자하고 멀티미디어 사업부를 신설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CJ의 문화 사업은 녹록지 않았고 약 20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건 이재현 회장의 문화 없이는 나라도 없다는 문화 보국의 사명감 덕분입니다. CJ그룹의 계열사인 CGV는 일반 상업영화에 비해 관심이 떨어지지만 작품성 있는 독립예술영화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등 영화 시장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04년 CGV 세계 극장에 설치된 인디영화관이 국내 멀티플렉스 최초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입니다.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하면 대개 이제 상업 영화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영화에는 상업적으로 큰 관심은 받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작품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예술 독립 영화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평소에 상영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365일 항상 독립 예술 영화만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상영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예술 독립 영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CGV 아트하우스는 독립 예술 영화의 토양을 다지기 위해 부산영화제를 비롯해 전주국제영화제 등과 협약을 맺고 한국 영화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요. 늑대소년의 조성희 감독, 악녀의 정병결 감독, 파수꾼의 이재훈 배우, 지슬의 오미열 감독, 한공주의 이수진 감독 등이 독립영화로 데뷔한 뒤 CGV 아트하우스를 통해 주목받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한 CGV 아트하우스는 2016년부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인 영화인을 기리는 한국 영화인 헌정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독립 영화인들도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그 희망의 끈을 좀 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CJ는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영화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미래를 이끌 영화감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스토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10년간 배출된 작품만 150여 편, 상업영화로 개봉된 나의 PS 파트너, I Can Speak 등도 CJ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2018년부터 CJ문화재단이 지원한 단편 영화들도 국내외 우수 영화제에서 수상했습니다. CJ는 영화산업의 발전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설립된 공익법인 CJ문화재단을 통해 대중문화 창작자들을 10년 넘도록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 CJ문화재단은 대중문화 소외 영역의 다양한 창작자들을 지원하고
문화 생태계 상생을 통해서 한국 문화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K컬처의 세계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디 음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튠업은 뮤지션들이 국내외 음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금을 수여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음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인데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신인 창작자들을 위해 큰 무대를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오늘 같은 무대를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기 힘들 거야. 그런 공연이 바로 CJ 아지트에서 하는 튠업 아티스트 공연인 거야. 단독 공연은 물론 신인 뮤지션과 선배 뮤지션의 합동 공연 등 다양합니다. 2021년 15주년을 맞은 튠업은 현재까지 62개 팀의 아티스트를 배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멜로망스가 있을 것 같고 최선영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미국 3대 음악 평론 매체라고 하는 피치피코가 선정한 올해 락 앨범 리스트에 한국 뮤지션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작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최선영 그리고 그 외에 고레아 아도인 스턴 오브 더 디스코, 조지 같은 다양한 뮤지션들이 튠업을 통해서 좀 대형 뮤지션으로 성장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CJ문화재단은 스테이지업을 통해 신인 뮤지컬 창작자와 소규모 창작극단도 지원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좀 미흡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지만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고민에 그런 끈을 놓지 않으면 좋아진다라는 좀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총 51개 창작 뮤지컬 작품을 리딩 공연으로 선보였고 이 가운데 여신님이 보고 계셔, 풍월주, 아랑가 등 19개 작품은 실제 공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투자함으로써 문화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기업 CJ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세종문화상 문화다양성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기업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협업은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생 영유아 도서 출판사 블루레빗, 이 기업의 가능성을 알아본 CJ 온스타일에서는 자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블루레빗의 판로를 열어줬고 지원 8년 만에 블루레빗을 메가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신인 웹툰 창작자 발굴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업계 최초로 아마추어 플랫폼 도전 만화를 선보이며 누구나 작품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마음의 소리, 조석 작가, 여신 강림의 야옹이 작가 등이 이곳을 통해 등단했습니다. 이렇듯 기업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기업 생태계 전환에 힘쓰고 있는데요. 여기 상생과 더불어 동반 성장을 꿈꾸는 기업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로봇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정밀 제어용 감속기기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던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직후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노력의 결실로 세계에서 두 번째 정밀 제어용 감속기를 개발했는데 성공해서 로봇 부품 자입화의 기반을 만들었고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했지만 그 다음이 막막했던 기업, 작은 중소기업이다 보니 제대로 된 테스크도 일본산이 득세한 시장에서 판로를 뚫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 8월, 9월 달에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현장을 보고 나서 과연 이 공장의 생산성이 나올까, 그다음에 좋은 품질이 나올까 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저희 이제 혁신 전문가 16명이 약 5개월 동안 투입돼가지고 약 150여 가지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했어요. 이 중소기업은 삼성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생산성은 43% 증가, 작업자들의 동선은 90%나 짧아졌습니다. 작업자 동선이 일단 가장 크게 변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했다 하면은 지금은 그냥 한 자리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 흘러갈 수 있게끔 동선이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의 배치도도 이제 크게 변경이 돼가지고 기존에는 작업자가 여러 명이 붙어서 이제 여러 대를 돌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명의 작업자가 여러 대의 설비를 동시에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정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감속기 품질까지 높였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았던 것. 일본산이 장악한 로봇용 감속기 시장은 품질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은 물건을 만들고도 팔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어떤 품질력이나 생산성을 많이 올렸다 치더라도 결국은 그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판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희 기업들이 그 영업맨을 두대든지 판로에 어떤 특화된 어떤 부서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영업활동이나 판로에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별도의 판로학도 지원 TF가 구성이 돼서 그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난제도 삼성이 나서자 해결됐습니다. 기업은 아예 판로 개척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삼성전자 협력사는 물론 외국계 기업에도 SBB 테크 제품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2021년 현재 신규 고객 5개사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로봇 제조회사 3개사의 제품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부품 신뢰성 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 가장 우선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성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없으면 사실 판매가 힘들어집니다. 대부분이 그 어디에 적용되어 있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따지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 쪽에서 이제 그들이 스마트 공장 그 혁신 사업을 하면서 판로 개척을 일환으로 삼성의 그 관련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판로를 연결시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시간을 또 많이 투입하고 해야 되겠죠. 215건의 혁신 노하우를 전수받은 SBB 테크. 더불어 협력사 두 곳도 삼성의 지원을 받는 패밀리 혁신을 통해 SBB 테크는 부품의 품질과 생산성, 가격 경쟁력까지 개선되는 동반 혁신을 이뤘습니다. 삼성전자가 협력사뿐만 아니라 비협력사를 대상으로 해서도 스마트 공장 구축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하도록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당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균형발전, 동반성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2020년에도 삼성은 국민의 방역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필수 제품인 마스크와 진단키트, 주사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20여 개사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스마트 공장 협업을 통해서 물류 적재부터 동선까지 많은 개선이 되었으며 부품 발주 또한 한 달 걸리던 납기를 2주로 단축하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산성은 약 25%에서 30%가 올랐으며 그로 인해 매출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SBB와 렉스텍 사례에서 보듯 삼성전자는 기존의 협력사를 넘어 거래 관계가 없는 중소, 중견 기업에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생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올해는 혁신 활동하기 전에 전부 다 이 광주 공장에 초대해서 우리 금융 공장과 혁신 현장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혁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해가 더 빨라지셔가지고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 운영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청년 취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시작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2021년 6월까지 4기 2,087명이 수료했습니다. 이 가운데 1,601명이 취업, 77%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수료생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신한은행, 카카오, LG CNS, 주식회사 SK CNC, 네이버 등 다양한 IT 금융권 기업에 취업했고 이들이 취업한 기업의 수는 540여 개에 달합니다.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좀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나도 개발자를 할 수 있겠구나. 저 혼자였으면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 게 가장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학습 시스템 덕분에 온라인 교육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젊은 인재들에게는 취업의 장을 열어주었고 구인난에 시달리던 500여 개 업체는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현대차 기아와 인연을 맺어온 서진캠. 세계 최초 캠샤프트 모듈 개발로 한 걸음 더 도약하게 됐는데 그 뒤에는 긴 세월 묵묵히 함께해온 현대차 기아가 있습니다. 1992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현대차 기아와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긴 시간 협력 관계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서진캠을 단순한 납품업체로 바라보지 않은 현대차 기아의 기업 정신 때문입니다.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이 완성차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반 성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진캠만이 아닙니다. 2020년 기준 현대차 기아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의 거래 기간은 평균 33년. 국내 중소 제조업 평균 업력 12.3년에 비교하면 두 배가 넘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장기간 협업했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의 기술력도 글로벌 수준으로 견인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협력사인 서진캠 내에선 모두 불가능이라 했던 캠샤프트 밸브도 현대차 기아와 협력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해서 런칭한 CVVD 엔진 개발 과정이 현대차 기아와 협력사가 협력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때 현대자동차가 그 세계 최초 엔진 개발의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우리 회사가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우리 회사가 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현대차 기아 관련 부문들이 보완해 줌으로써 그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서진캠은 현대차 기아와 함께 개발한 기술로 2019년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개발에 참여했던 많은 엔지니어들의 고뇌와 땀의 결실이자 그 우리의 도전 정신을 일깨워준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쪽에서 처음 유일하게 이제 양산 적용한 공법이거든요. 처음 IBM을 개발을 시작할 때는 그 모든 엔지니어들이 사실은 불가능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이제 시도를 안 했다면 아마도 저희가 못했겠죠. 그렇지만은 계속 이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뭔가 해결책을 찾으면서 개발을 하고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량 강화에 노력한 덕분에 2001년 이후 협력사들은 연평균 7.8% 성장했고 평균 매출도 4.4배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1000억이 넘는 협력사도 2001년 62개사에서 2020년 162개사로 3배 가깝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많은 협력사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함께 이뤘습니다. 협력사들의 품질 향상은 자연스럽게 현대차 기아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졌고 협력사들과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힘의 원천이 됐습니다. 실제로 해외 동반 진출 협력사는 97년 34개사에서 2020년 폭발적으로 늘며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기아는 협력사와 함께 미래차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협력사가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차 관련 기술 트렌드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며 함께 성장하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정문화는 사람 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의 공생과 상생을 논하기 전부터 한솥밥 먹는 사이며 식구라 여겼던 마음이 지금까지 이념으로 이어온 기업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한솥밥 문화는 매우 오래된 기업 문화입니다. 과거 유공 시절의 노사관계 문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 최정현 선대 회장님은 노사 간의 관계는 갈등 관계가 아닌 한솥밥 관계이며 상호 합심해서 업무 수행을 해야 한다고 노사 간의 단결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협력사와의 상생 개념이 도입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 이미 협력사 결제대금 주기지급 제도를 정착한 SK이노베이션. 협력사와 임금 일부를 나누는 임금 공유제를 도입한 것도 한솥밥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에는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같은 복잡한 도급 관계가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1차 수급인과 바로 직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결제대금 지급, 복리후생, 임금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왔으면서 동시에 협력사와의 노무 문제나 안전 문제, 품질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중소협력사들의 부담을 덜고자 1997년 협력사 정비동도 준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의 공장 정비동과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한 10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무실과 정비동뿐만 아니라 기타 부대 시설 비용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간다면 멀리 그리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독주하기보다 함께함으로써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묵묵히 세상의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작은 비원이 아닌 발전할 힘을 기르는 방법을 터득토록 단련시켰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과 제조 혁신을 이뤘고 한국의 기술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경제 전체의 화이를 키워 함께 멀리 가는 사회로 이끌고 있습니다.